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뜻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올해 주목한 종목은 바로 대형 IT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일부 종목들 주가가 주춤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많아진 분위기라고 하는데 네, 현재 주가 상황과 앞으로 투자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국제경제부 이재헌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새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미국 기업들이 속속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리면서 주가가 출렁였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우선 빅테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빅테크는 그냥 직역하면 큰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빅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좀 독보적인, 예, 독보적인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빅테크 말 그대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여서 이제 기업이 좀 많이 커진 그런 대기업을 뜻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크기만 큰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첨단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우리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형 기술주로 그렇게 해석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IT기, 이 우리 빅테크들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빅데이터 수집이라든가 뭐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그 제조업이나 금융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세가 아주 빨라서 우리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우리 상위 순위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우리 스마트폰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제품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는 우리 PC 운영체제를 갖고 있고요. 네. 아마존, 이 널리 알고 있는 우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선두주자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우리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유명합니다. 자, 마지막 조금 더 있는데요. 엔비디아, 우리 시스템 반도체의 선두주자고요. 네.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다 들어본 기업들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예, 이들 기업들을 이제 지금은 빅테크라고 묶어서 부를 수 있는데요. 사실 빅테크는 언제든지 뭐 순위도 바뀔 수 있고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별로 이들이 좀 묶어서 부르는 명칭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 과거에는 팡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네. 마타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팡하고 마타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팡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래서 팡인데 네. 스펠링이 FAANG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을 묶어서 부르는 게 팡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타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의 머리끝자를 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계속 설명해 드릴 이제 기업으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면 뭐 멋진 일곱 개 종목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 사전적으로는 뭐 웅장한, 훌륭한, 뭐 숭고한이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가장 핫했던 그런 일곱 개 빅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 가장 핫했던 일곱 개 기업이요. 예.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빅테크 주식들의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메타, 애플,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인데요. 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예,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서인데요. 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얼마나 그럼 수익률이 좋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일곱 개 기업의 상반기 주가를 좀 보시면요. 네.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189% 올랐습니다. 이제 그림에 나오는 맨 위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타가 138%, 테슬라가 113%, 아마존은 55%, 네. 애플은 49%,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42%, 그리고 알파벳이 36%입니다. 다 두 자릿수 증가율이네요. 맞습니다. 네. 뭐 두 배 이상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타임머신이 있다면 지금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같은 기간에 그러면 다른 주가는 좀 어떻게 변했는지 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우리 상반기에 3.8%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S&P 500 지수는 1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32% 상승했습니다. 네네. 예, 아까 우리 오른 우리 기업들보다 훨씬 상승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S&P 500 종목들 그 약 200개가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의 평균 깎아먹은 걸 빅테크들이 올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지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 평균보다 낮은 기업들이 한 150여 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도 많아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네네. 한 증시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나요? 예. 네. 그래서 이들이 없었다면 사실 이 주요 지수들은 더 하락했거나 상승률이 낮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빅테크가 유독이 많이 올라서 관심을 끈 것 같은데 이 말씀해주신 그 빅테크 주식들 지금도 다들 뭐 잘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하반기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수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반기 들어서 이 10월 말까지 이 주가가 더 오른 기업이 우리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 중에서 네. 메타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세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주가가 내렸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메타는 5%, 알파벳이 4%여서 사실 올랐다고 하기가 이 상반기에 비해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마존은 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오른 것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나머지를 좀 보면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23%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 애플은 마이너스 12%,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물론 이 기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 그리고 S&P, 나스닥 지수가 모두 떨어지긴 했습니다. 장 자체가 별로 안 좋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반기에 우리 빅테크 주가만 보고 뒤늦게 뛰어든 우리 서학개미들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예, 좀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빅테크는 주가가 계속해서 잘 나가고 뭐 일부는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시비가 엇갈렸다는 건데 이 최근에 발표한 실적이 어떻게 주가를 가른 겁니까? 실적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그 7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은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 먼저 좀 이 주가 오른 것과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같이 동시에 작용한 것을 설명드리면 예. 메타를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메타는 3분기에 우리 매출로서 341억 5천만 달러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4.39달러였습니다. 이게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을 보시면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네. 13%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좋았고요. 네.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들 기업은 이 하반기에도 주가가 좀 괜찮았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그걸 뒷받침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먼저 알파벳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파벳은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1% 증가했거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22% 증가했습니다. 잘 나왔네요. 예. 네. 근데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시장 예상보다 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명드리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역시 작년보다 13%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5%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이익은 역시 작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1% 올랐거든요. 네. 이 실적 대비하면은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닝 쇼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이 작년보다 44% 줄었고요. 네. 영업 이익률은 작년보다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반기 들어서 23% 주가가 떨어지는데 우리 실적도 같이 작용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빅테크 주식이 잘 나가다가 뭐 일부 이제 흔들린 것도 있어서 기존 투자자들도 생각이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특히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빅테크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그 빅테크 중에 우리가 어느 하나를 딱 집을 수 없고 또이 각각의 실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처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지금은 고금리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 빅테크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빅 독보적인 기술로 이 성장하는 기업인데 우리 독보적인 기술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계속 돈을 대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은 그렇지만 계속 현금을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할수 돈을 있겠습니다. 빌릴 때 이자 비용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국 기술주들을 보면 2011년 우리 하반기 한 11월쯤에 가장 그때가 이제 보통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상반기에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 네네.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스닥 1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인데요. 네. 이 보시면 미국 우리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리고 내렸을 때와 이 정확하게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특히나 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전 세계적인 최우량 자산이 우리 미국채가 5%를 준다는데 이 섣불리 아무리 빅테크 주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성을 안고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 이익이 있는데 사실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 배당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연간 배당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을 하나만 이제 더 드리자면, 그 이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고금리 상황이 조금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빅테크 투자를 어떻게 소편하게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빅테크에만 투자라는 건이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얘기처럼 좀이 그렇게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 투자 대상으로서 어떤 해외 주식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빅테크를 한번 이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일수록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전 세계가 AI 각축전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